예,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여기는 그 동대신동입니다. 현재 제가 서가 있는 이곳은 동대신동에 위치하고 있고요. 여기 한 1km 정도 대천공원입니다. 저쪽에. 예, 그리고 이쪽으로는 한 2km 동아대 병원이 있습니다. 동아대 부속병원. 아, 동아대 병원. 예, 그거는 또 동대신동이죠. 자, 여기 게시판이 있습니다. 뭐, 요 게시판이 오랜만에 왔는데, 자, 뭐, 요또 엉망이고, 일단 있는 것만, 좋은 것만 찍어 보겠습니다. 자, 촬영 들어갑니다. 일단, 여기는, 게시판이 여기 있단 말이고, 실제 매물은 요 적힌 대로 있습니다. 요 범일동 있고, 그렇습니다. 상가주택 해갖고, 범일동, 이 22평 1억 2,500인데요. 여기 있는데 22평에다가 시우지가 또 10평 있다 이랍니다. 이거 괜찮은데, 시우지, 그 지금, 그안 사도 되고, 그, 1년에 얼마 조금씩 내면 됩니다. 안낸 수도 있고, 그런데, 이거 뭐 괜찮네. 어딘가 모르겠는데. 예, 일단 이거는, 예, 그 다음 또 넘어가 봅니다. 예. 아, 요두개 찍고, 저 따로 한개 따로 찍겠습니다. 늑장된 거는 따로 찍겠습니다. 여긴 오랜만에 왔습니다. 뭐, 한두 달까지는 안 되고, 한달한 보름 된것 같습니다. 요 같은 데서 나온 거기 때문에, 예, 전화번호는 똑같고요. 예, 부동산에서 나온 광고지입니다. 범일동 그거 좀 있네, 범일동. 하단에 전화번호가 적혀 있고요. 요즘에는 그 붙일 때 밑에 자그만하게 그잘 보이지는 부동산 그그 하도록 되어 있어요. 법적으로. 요즘은 하도 사기가 많아 갖고, 예, 부동산은 그 부동산이라고 소개소라고 부동산 중개 공인 중개사라고 예,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. 그 자세히 보면 밑에 있어요. 근데 카메라 상황은 안 나타납니다. 예, 근데 부동산 중개 매물이 많다 이 말입니다. 자, 요것으로서 동대신동 그 삼복도로 위 부동산 게시판 촬영을 마치겠습니다. 예, 부동산 동대신동 삼복도로 위 게시판입니다. 예.